유튜브나 TV를 보다 보면 마술사들이나 타짜가 카드를 화려하게 다루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. 기억을 더듬어시 한구석 어딘가에서 봤던 카드를 찾아본다. 안 나온다. 어딨지? 하지만 낙엽 이야기에서 열심히 달팽이를 때려잡던 끈기를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고 카드를 찾다가 문득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쯤에 카드를 발견한다. 어? 찾았다. 언젠가 본 적이 있었던 기억을 더듬어 화려하고도 멋스러운 카드 기술들을 따라해본다. 안 된다. 처음이라 그런 걸 거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카드를 들어보지만 안 된다. 내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거라고 스스로 내 자신을 위로하며 유튜브에 마술을 검색해 나온 매직 크리에이터 니키 영상을 보며 따라해본다. 오! 영상을 보니 역시 안 된다. 에이, 이런 거 배워서 어따 써. 카드를 집어던지고 소파에 누워 뒹굴거리고 밥을 먹는 순간에도 카드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 오기가 생겨버렸다. 코팅을 이용한 마술은 사실 좀 힘들거든요. 패닝이라던가. 그러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지금까지 날린 시간이 아까워 결규를 하다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내 자존감을 찾기 위해 일단 마술 카드를 구입해본다. 택배로 온 카드를 받아보고 드디어 나도 마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 카드를 뜯자마자 흘렸다. 이 정도 좌절쯤이야 친구 녀석의 라면에만 다시마 두 개가 나올 때보단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 드디어 부채 모양으로 카드를 필 수 있게 되었다. 난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? 이러다 니키보다 마술을 더 잘하면 어떡하지? 뭐라는 거냐? 다른 기술도 배워봐야겠다. 이번에 도전해볼 기술은 저거다. 카드를 파도치듯이 가지고 노는 저 기술 내가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다. 나는 이미 소림사의 승려처럼 뼈를 깎는 수레를 통해 카드를 부채처럼 필 수 있게 되지 않았던가. 한번 가봤던 길을 다시 가는 건 처음보다 어렵지 않다.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을 해서 드디어 안 된다. 승부욕이 생겼다. 아니 승부욕보단 오기가 맞는 것 같다. 납득할 수 없다. 난 분명 더 이상 달팽이를 때려잡았던 그때의 내가 아니다. 더 이상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줬던 그때의 내가 아니다. 영상 속 매직 크리에이터 니키랑 똑같은 카드를 사용했고 똑같은 간격으로 카드를 필 수도 있고 똑같이 얄미운 표정도 지을 수 있다. 그러다 하게 되었다. 발견을. 갑자기 나와 매직 크리에이터 니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니 확연하게 다른 게 있었다. 얼굴. 이 아니라 바닥에 깔려있는 저것, 저 새빨갛고 부드러워 보이는 저것이 내게는 없다. 매직 크리에이터 니키가 꼭 저것이 없어도 담요나 옷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쉽게도 난 장비병이 있다. 살까? 사야 할까? 저게 꼭 필요할까? 취미인데 너무 과하진 않은 걸까? 고민하고 있던 사이 택배가 도착했다. 해봤다. 시도를. 이 새빨갛고 부드러운 패드에 그동안 내가 갈고 닦았던 스프레드를 조금도 망설임 없이 깔아주었다. 좋아. 여기까진 이 새빨갛고 부드러운 패드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르다. 마음을 침착하게 가다듬고 호흡을 흐트리지 말고 고요한 산 속의 한 그루의 나무처럼 경고망동하지 말고. 신세계다. 마술은 장비빨인 것인가 하는 깨달음과 함께 신나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다. 피나는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 그랬던가. 전국 마술대회 1등! 세계 마술대회 1등!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마술이 정신을 차려버린 난 세계적인 월드스타 매지션이 되어 있었... 꿈이었다. 아, 꿈이었잖아. 연습이나 하자.